우울증 때문에 2주에 한 번 병원을 간다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시기가 없으면 막 싸우는 일, 내가 미치겠는 일, 누구 하나 죽이고 싶은 일, 막 뛰어내리고 싶은 이런 거 없을, 아이고. 이런 마음 없을 텐데 좀 평안하게 좀 지내고 싶은 심각하죠. 그녀를 이토록 힘들게 한 것, 바로 월경전 증후군입니다. 월경전 증후군이란 월경 시작 전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여성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격한 감정 변화, 무기력증, 그리고 체중 증가나 폭식 등이 모두 월경전 증후군입니다. 그렇군요. 제 몸을 스스로 막 불로 이렇게 댄다든지, 코털칼 같은 걸로 굽는다든지, 이런 전신적 고통을,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잊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월경전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도벽, 충동장애조차도 월경전 증후군이 원인이 된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황체 후기에 나타나는 성호르몬의 변화들이 세로토닌과 연관이 돼서 그런 기분장애나 불안장애들과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증상의 악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월경전 증후군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고 있습니다. 나라고 예외일 순 없겠죠.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방에 통증이 있다, 배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다, 손이나 발이 붓는다, 심하게 화가 난다. 자, 체크해보셨나요?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한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라도 매달 그 증상이 반복된다면 월경전 증후군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결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월경전 증후군 증상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다는 은재 씨. 평소엔 아이에게 한없이 자상한 엄마지만 월경전만 되면 이렇게 돌변한다고 하네요. 엄마! 나오라고! 예민해지시는 거죠? 게다가 은재 씨는 월경전이 되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보낼 정도로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엄마, 이거 모르겠어. 응? 엄마, 힘들어. 이게 의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아이들은 엄마의 고통을 모르거든요.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그러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막 서슴없이 할 때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그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요즘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월경전 증후군. 하지만 이것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는 여성들도 많은데요. 심지어 월경전 증후군 때문에 그날이 두렵기까지 하다는 은재 씨를 위해 전문가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가 왕진을 왔습니다, 왕진을. 매달 오는 걸로 체념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거는 좀 극복할 만한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약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적극적으로 그걸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맛있는 거를 먹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올라가면서 나의 기분도 바뀌어지고 두통도 치료가 될 수 있는 맛있는 거를 먹어라. 은재 씨를 위해 준비한 특별 처방전은 바로 이것인데요. 굉장히 과즙이 풍부하면서 당이 풍부하잖아요. 이렇게 수분이 많고 당이 풍부한 음식들은 우리가 신경 안정이나 아니면 기분 완화에 굉장히 좋게 해줘요. 여기에 이뇨작용을 도와 몸의 붓기를 빼주는 블루베리와 와인 한 잔을 넣고 갈아주면 월경전 폭식을 예방하는 건강 칵테일이 완성됩니다. 맛도 있겠는데요?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요리의 주재료는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요, 라이코펜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라이코펜은 특히 머리 위에 있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두통 완화에 굉장히 좋아요. 피부 트러블 잠재우는 데 탁월한 올리브오일에 방울토마토를 볶은 뒤 발사믹 식초를 넣어주는데요.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익혀주면 라이코펜 함유량이 3배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우울증에 좋다는 치즈를 올려주고 마무리하면 끝인데요. 발사믹 방울토마토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월경전 입이 심심하다고 느낄 때 칼로리가 높은 음식보다는 이렇게 열량이 낮고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음식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살도 안 찔 것 같고. 그럼요.
너무 맛있어요. 표정 좋아지셨어요. 매달 찾아오는 월경산 증후군 건강하게 극복하세요. 네.